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여수, 완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광주 전남 내륙에는 10에서 40mm, 남해안은 30에서 7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9호 태풍 찬홈과 림파는 먼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각각 중국과 타이베이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경기에도 변수가 생길 텐데요. 테니스 같은 경우는 경기 장소가 진월 국제코트에서 염주 실내코트로 변경이 되고요. 또 단체 종목 육상과 양궁은 비가 내려도 그대로 진행된다는 원칙을 고수합니다. 다만 폭우 시에는 현장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20도로 선선한 아침입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광주와 나주, 화순, 구례 모두 25도, 순천도 2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반짝했다가 일요일에 충청 이남지방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